아직도 왈부왈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사예요, 제사. 근데 이 제사라는 것을 말 그대로 죄를 지내는 거, 죄. 죄를 지내는 거야, 죄를. 죄를 지내는 건데, 죄를 지낼 때는 반드시 죄물이라는 거 있지, 죄물. 죄물이라는 거 있지, 죄물. 일본 사람들은 죄물이라고 공물이라, 공물. 공물. 제공할 때 공짜, 공물이라 그래, 공물. 근데 여러분이 우리 민족은 이 하늘이라고 하잖아, 하늘. 하늘. 우리 민족은 하늘이라고 그래, 하늘. 하늘인데 하늘님을 다른 말로 천재라고 그래, 천재. 하늘님을 천재라고 그래, 천재.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냥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하늘 천재, 이분을 환인 할아버지라고, 환인. 저는 이 환인 할아버지라는 분을 이그 한문으로 쓸 때, 한문으로 쓸때이 환인이라 이렇게 쓰지만, 한문으로 쓸때 이렇게 환인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음력이라 봐요, 음력. 음력. 그냥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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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환인 할아버지가, 환인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은 환인 할아버지가 하느님이야. 이게 기독교로 가면은 기독교의 성경책에서 말하는 하느님, 하느님,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까시라고 하잖아. 까시라고 하잖아. 야훼라고 하잖아. 야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훼라는 말은 주로 중동 이스라엘 지방에서 쓰는 말이고, 이 한국 땅에서는 뭐라고 쓰냐, 보통 여호와라고, 여호와. 여호와. 보통 여러분들 다니면서 보잖아, 여호와의 증인 이런데,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을. 근데 이스라엘 가서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썼다 그러면 물매 맞아 죽어요. 네가 감히 어떻게 하느님의 호칭을 함부로 불러, 네 친구야? 물매 맞아 죽어요, 여호와라서. 이스라엘에서 함부로 했다가는. 그런데 그만큼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소중한 자기들의 조상이란 말이야. 이 성경의 하느님을, 성경에 나오는 님, 하느님을, 야곱은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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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해서, 그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하느님이라는 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할아버지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나 나 같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 시조할아버지는 결국 단군 할아버지고, 이후에 한웅 할아버지고, 이후에 환인 할아버지란 말이야. 이분들이 시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나간 인간들은 옥황상제를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무당들이 아직도 많아요. 옥황상제라는 존재는 저 중국신이야, 중국신. 중국 사람들의 시조 할아버지야. 중국 사람들의, 그것도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은 옥황상제는 이 중국 송나라는 시대에 이 조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시조할아버지를 옥황상제를 갖다 붙인 거야. 그 이전에는 보통 중국에서 제라고 쓰다가 상제라고 쓰다가 나중에 옥황자가 붙은 거, 옥황이. 옥황이라서 상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 옥황상제란 말도 중국에서 안 써요. 옥황대제라고 그러지. 대제라고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섬길 때 이걸 천제라고 그래, 천제.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백산에 가보면은, 태백산에 보면 천제단이라고 써요. 천제단.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단이라는 거야. 천신단이 아니고, 천신 여기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늘의 제를 지내는 단이다. 그래서 이 단군 할아버지가 되는 한배검이라는 비석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한배검이라고 할 때, 요거를 한배검은 단군 할아버지를 일컫는 대종교 사람들의 용어예요. 대종교에서는 우리 단군 할아버지를 한배검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한배검. 이 배를, 한이라는 거는 한국, 한이라는 거는 환운, 환인, 환웅. 근데 배라는 거는 밝다, 밝다, 밝다의 밝다. 검이라는 거는 왕이고, 왕검, 임금, 임금할 때
임금할 때 금이 검으로 된 거예요. 한백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밝은 임금님이란 뜻이야. 한백엄이란 뜻은.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도, 기독교에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아담과 이브가 뭐 선악과가 있고 뭐 사탄이 나오고 다 때려치고 이 아담과 이브가 카인이라는 아들과 아벨이라는 아들 두 아들을 뒀다고 그래요. 그런데 카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동을 했어요. 그런데 매번 하느님이 아벨이 바치는 목동을 하고 있는 아벨이 바치는 양의 고기와 기름은 제물을 받으시는데 하느님이 받으시는데 이 카인이 농사를 지어서 바치는 곡식은 하느님이 거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나는 몰라요. 내가 뭐 그때 안 살아봤고 내가 기독교 환자도 아니니까 모르는데 기본 학자들의 의견은 중동이라는 지방은 주로 이 양치기라는 유목문화 이 농사를 짓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유목민의 특징을 살려서 아벨이 바치는 양의 고기와 기름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이나 저 동아시아 가면은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은 제를 지내면 주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친다. 이 제물이란 말이야. 제물. 제를 지내는 물건이란 말이야. 제를 지내는 물건. 이 제물은 주로 음식이란 말이야. 음식. 그래 곡식도 되고 양이나 고기에 고기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유리민족이 천재단에서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내도 여기에 음식을 놓게 됐어. 음식을 놓게 됐단 말이야. 음식을 놓는 거는 제사예요. 근데 이 불교라는 요상한 종교에서는 이 불공을 드린다. 불공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 공은 공양이라 그래. 공양. 여러분들 절에서 불공들이라면 공양이라고 하잖아. 공양이라고 하고 절에서 밥 먹는 식당을 공양간이라 해요. 공양간. 그래서 산 사람한테도 아이고 스님 공양하실래요? 아이고 보살님 공양하셨어요? 아이고 신도분들 공양하실래요? 공양이란다면 그럼 공양이라는 거는 불공이라는 거는 부처님한테 밥을 드린다는 거죠. 밥을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죠. 식사. 그러면 이 식사를 드리고 밥을 드리는 것은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음식을 놓고 제물을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제사를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 제사를 지내는 건데 자 불교의 스님들은 부처님한테는 제사를 지내는데 부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부처님은 인도 문화에 따라서 화장을 했단 말이야. 화장. 부처님을 화장을 해서 부처님 뼈를 전 세계에 그것이 아마 인도 역사에서 아쇼카 왕 때 그랬을 거야. 아쇼카 왕 때. 부처님의 뼈를 한 개 한 개 나눠서 전 세계 각지에 나눠줬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부처님의 뼈를 살이라고 그래. 살이. 살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진짜 몸에서 나온 살이라서 진신살이라고 그래 부처님의 진신살이를 모셔놓은 그런 절을 정멸보궁이라고 그래. 정멸보궁. 이 근데 정멸보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이라는 것은 적막하다. 멸이라는 것은 소멸해서 없다. 적막하게 소멸해서 없는 그 소멸해서 없는데 부처님의 뼈다귀 가루가 있다. 부처님의 뼈다귀 가리가 있는 거는 진짜 부처님의 몸뚱 안에서 나온 뼈다귀 가리가 있으니까 여긴 위대한 절이다. 그런데 어떤 스님은 화장을 하면은 감흥이 없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이미 화장을 해서 감흥이 없잖아. 부처님이 감흥이 없는데 그리고 부처님이 자기가 이루고자 한 뜻은 해탈이라며. 해탈. 해탈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야. 해탈이라는 거는 이미 없어진다는 거야. 해탈했다는 거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탈출했다. 탈옥했다 그러잖아요. 탈 없어졌다는 거야. 해라는 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없어졌어. 더군다나 화장을 해서 뼈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부처님하고 중들하고도 교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교감도 안 되는데 부처님한테는 불공을 드리잖아. 이 불공을 드릴 때는 중들도 여기다 음식 놔요. 사과 놓고 감 놓고 밥 놓고 밥도 놓잖아. 그럼 부처님이 해탈하신 분 이걸 잡사 안 잡섰지. 그러면은 부처님은 저 불공을 왜 드려? 중들이 왜 드리냐고. 아니 뼈밖에 없어서 해탈하신 분이 여기 와가지고 그걸 잡수시냐고. 안 잡사. 안 잡수는데 재물을 왜 바치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름을 붙인 게 재라고 붙였어. 재. 일반 기독교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태국에서 말레이시아 라오스 어디서도 재라고 그래. 재. 서양에서도 축제라고 그래. 축제. 축제라고 재. 축제라고 페스티벌을 축제라고 그래. 페스티벌 축제라고 할 때 이 제자를 써요. 제사. 제사를 지내는 거 제사. 페스티벌. 전국 각지에서 사과 축제, 배 축제, 인삼 축제, 뭐 꽃 축제, 숭어 축제, 미나리 축제 다 하잖아요. 제야 제. 제라는 것은 농경 문화에서든 목축 문화에서든 사냥 문화에서든 내가 사냥을 하든 농사를 짓든 내가 받은 음식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거예요. 음식을 재라는 거는. 그 부처님은 불공 시간에 음식을 받아 잡수잖아. 음식을. 그런데 어떻게 내 조상은 화장을 했다고 음식을 안 주고 재를 안 지내냐고요. 이 스님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개뻥 개구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조상들은 화장을 했든 뭐를 했든 집구석에서 제사 지내지 말고 절에 와서 제사도 지내고 생일불공도 하고 동지불공도 하고 삼재풀이 불공도 하고 백중맞이 불공도 하고 요때마다 상태로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해라. 근데 부처님은 화장을 해서 죄를 받아 잡술 수 없다. 그리고 부처님이 죄를 받아 잡술 수 없고 음식을 차려면은 그거는 중들이 먹겠다. 너희들이 돈을 갖다 줘도 부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이미 해탈해서 없기 때문에 죄를 지내면은 부처님은 한 푼도 안 가져간다. 다 중 내가 먹는다. 내가 먹고 비싼 가사장삼에 있고 절 의리안에게 짓고 그리고 뭐예요? 롤렉스 치게 차고 신형 핸드폰 쓰고 신차 뽑아가지고 저녁이면 룸사롱 가고 고기 먹고 귀집 끼고 첩두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보고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절에서 지내야지 돈 벌잖아. 이건 장사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